체계 투쟁을 넘어 교육감 직고용 쟁취와 완전한 공무원을 이루기 위한 입법 투쟁으로 달려갑시다. 노동이 존중받고 인간의 존엄성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 현장을 위해 위대한 학비 노동자의 투쟁을 시작합니다. 하반기 5만 투쟁을 건설하고 그 힘으로 교육감 직접 고용과 완전 정규직화 공무원을 이루어낼 것이다. 동지 없는 것에 정말 나는 못사 동지는 나의 맞대리 원작이 아니라도 좋아요 민주노총에서 취업까지 보장한다더냐? 쓰라면 쓸 것이지 어디서 집단 행동이냐며 급시실이 떠나라 소리치고 단기 계약자들만 따로 불러 이대로 가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행동은 개인의 생각인지 무기계약자들의 생각에 따르는 것인지 묻고 또 묻고 여태껏 하지 않던 출퇴근 관리 정서 상태까지 직접 확인하신다는 친절한 우리 학교 관리자분 승소에 상관없이 우린 할 수 없다고 최세원으로 얘기한 채밖에 없는 나에게 돌아온 답은 급식실의 주동자 그래서 결심했습니다. 그다음에 지역규칙 때문에 머리 아플 때 먼 길 마다 안고 달려와 우리들 12명의 고민을 같이 노력하라는 뜻인 조영선 지회장님과 같은 길을 가보자 비정규직이라서 노동자로서 참고 또 참아야 하는 무시와 차별, 서러움 같이 이겨내고 위원장님과 우리 모두의 소망 비정규직 철폐 15만 학비 노조가 하나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. 유동자, 유동자.